어차피 손목을 써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테이핑 방법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물김치TV 김선생입니다. 제가 요즘 골프에 푹 빠져 있어서 연습을 자주 하고 있는데요. 너무 무리해서 그런지 요새 손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손목을 안 쓰고 좀 쉬면 나을 것 같긴 한데 제 직업 특성상 손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테이핑을 손목에다가 감고 일을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컴퓨터 하시는 분들 또는 요리하시는 분들처럼 손을 많이 써야 하는 분들은 고질병처럼 찾아오는 게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요. 오늘은 이처럼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저처럼 손목을 무리하게 써서 발생하는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손목 테이핑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보호대보다 훨씬 저렴하기도 하고 테이핑하는 방법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간단하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이런 테이프가 필요한데요. 약국이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키네지오 테이프를 구매하셔서 이런 식으로 잘라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손목에 테이핑을 할 때는 세 칸짜리 한 장, 다섯 칸짜리 두 장이 필요해요. 이렇게 총 세 장으로 테이핑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우선 저는 왼쪽에 손목이 아프니까 왼쪽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손바닥을 쫙 펴서 이렇게 내밀어주세요. 이때 손목이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아프기 전까지만 내밀어주시면 되고요. 다섯 칸짜리 테이프를 끝부분만 뗀 다음에 여기 손바닥 시작되는 이 지점 있죠? 이 지점에 먼저 끝부분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내밀고 붙인 다음에 그대로 쭉 붙여주시면 되고 팔꿈치의 바깥쪽 안쪽이 있는데 테이프가 안쪽을 향하도록 사선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팔꿈치 안쪽 부위를 향하도록 붙여주시면 되세요. 테이프를 너무 잡아당기지 마시고 손목만 꺾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결 따라서 붙여주시면 되세요. 이번엔 반대쪽 손등을 꺾어서 똑같이 다섯 칸짜리를 붙여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손등이 시작하는 이 지점에 대략적으로 붙여준 다음에 손등 꺾어서 팔꿈치 바깥쪽을 향하도록 할 거예요. 손등 꺾고 그대로 팔꿈치 바깥쪽까지 잡아당기지 않고 그대로 결 따라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안쪽과 바깥쪽에 각각 테이프를 붙이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붙였으면 이번에는 손목을 감아주는 테이프를 진행을 할 건데 세 칸짜리를 완전히 떼내서 손등 부위에 테이프 가운데를 이런 식으로 부착시키고 끝 지점을 살짝 잡아당겨서 감아주세요. 반대쪽도 살짝 잡아당겨서 감아주시면 이렇게 완전히 테이프가 겹치지 않고 끝과 끝이 거의 붙을랑 말랑하는 정도가 될 거예요. 반대쪽 보여주면 손목을 감싸주게 되겠죠? 이런 형식으로 테이프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이렇게 한 번씩 잡아서 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잘 문질러 주시고 손목을 한번 움직여 보는 거예요. 손목 움직일 때 불편함이 있으면 너무 세게 잡아당긴 거고요. 적절한 강도로 테이프를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꽉 잡아당겨서 테이프를 붙이면 손목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린 손목을 쓰려고 테이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동성은 나와야 해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고정할 때 이쪽 부위는 그대로 붙이고 양 날개만 살짝 잡아당겨서 붙여주시면 이렇게 겹치지 않게 세 칸짜리면 겹치지 않아야 돼요. 겹칠 정도로 잡아당겼다면 너무 과하게 당긴 겁니다.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테이핑을 했으면 되도록이면 물에 닿지 않게 해주는 게 좋고 최대 48시간까지 붙이고 계셔도 되는데 만약에 피부가 가렵거나 테이핑하고 나서 더 손목이 아프다면 바로 떼어버리셔야 돼요. 분명히 잘못 감으신 거기 때문에 영상을 계속 돌려보면서 테이프를 정확하게 잘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처럼 손목에 무리가 갔거나 평상시에 손목이 아프셨던 분들은 이 테이핑 방법을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차피 손목을 써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테이핑 방법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